일주일 됐어요. 그게 그거였는데 저는 눈치를 하나도 못 챘네요. 푸르시네요. 아무도 몰라요. 얘기 안. 저는 단지 그건 줄 알았어요. 낮에 화나신 거. 조기압인 줄 알았어요. 낮에. 아 그때도 그때. 아 그날이 그날이. 네. 어, 그날이 그날이. 그래서 타이레놀을 없냐고 하시길래. 그 날이잖아. 아,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건가? 했는데 진짜 아프신 거였네요. 예. 네. 시험이 좀 진해지신 것 같은데. 어 그런가. 조선시대 사람 같은. 비 와서 그런가 봐요. 비 오면 더 우거져요? 비 맞아서 그 털이 불잖아요. 아 우거지는 거 맞네요. 어, 침소리 어여서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웃겨서 열이 올라온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장염은 원래 한 3일 정도 폭풍설사로 한 쏟아내야 된 다음에 털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폭풍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좀 그냥 띄엄띄엄. 아, 네, 폭풍의 느낌이 없어요. 좀 물 탄 것 같이 그 증세 병에 물 탄 것 같이 이게 좀 증세가 살짝 덜 아프면서 길.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때 너무 화내신 게 아닌가? 아니, 죽을 죽을 하루에 다섯 번씩 먹으니까 안 낫더라고요. 죽이 좀 약간 그 늘어지게 해버렸네요. 네. 일주일 꽉 채워서 죽만 먹었네요. 화나신 거는 그 영향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죠. 있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네. 침투하니까. 그렇죠. 죽이 그리고 보니까 아니 죽을 사실 장염이면 흰 죽. 네. 간장만 조금 찍어서 네. 그것만 딱 먹어야 되는데 본죽 가가지고 저기 막 트러플 전복죽 막 이런 거 먹으니까 생각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본죽에 있는 모든 메뉴는 환자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막 어우 맛있네 이러고 그거 먹고 삼계죽 요란 떠는 것도 꽤 있어요. 막 매콤 낙지죽. 네, 아 막 화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사실상 그 또 반찬을 장조림 네. 같은 거 주시니까 네. 꿀맛. 장조림이 거기가 되게 맛있어요. 그죠? 여기가 네. 만큼 줘요. 예. 네. 조금 줘서 더 맛있어 보여요. 맞아. 그냥 장조림일 뿐인데. 오늘도 죽을 소고기 송이죽인데 네. 송이 두 배. 송이를 두 배 넣어. 2만 원짜리 죽 먹고. 홍게 게살죽. 그거 사실 그 스카이캐슬에 나와. 밥 그 막 막 늘어지는 거 그 부분을 많이 먹어야지 도움이 되는 건데 토핑을 네. 막 잔뜩 드셔가지고 식사하듯이 드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반성이 아 원인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했더니 그 때문이었다. 죽 먹으려고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와야지 시작했는데? 아니 그 먼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미 한번 얘기 다 했어요. 다 아세요? 예. 2019년은 네. 좀 다사다난한 거 한가 봐요. 에이 뭐 장염 정도로 뭐. 난 이것도 있고. 차사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뭐 있나 오늘? 요즘에? 2019년에? 점심을 한번 봐야겠네. 이만원 작가님 점심 봐드릴까? 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죠? 아니요 신경 써요. 그래요? 네, 까먹어서 그렇죠. 샌드박스 가셨는데 혹시 뭐 어떻게 되나. 어? 오늘 순리를 따르면 복이 따르는 하루. 저. 술리리. 술리. 술 마시는 일? 술리. 아, 술리. 예. 순리. 순리. 내일은 휴식과 컨디션 관리. 오. 그러면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네. 바로 화장실 가세요. 녹음 중이시더라고요. 순리대로? 순리대로. 네. 아 근데 자연의 섭리. 그게 막 엄청 급해지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네. 일주일 내내. 그거 빨리 그 봉투라도 준비. 어떤? 아닙니다. 체면 봉투? 녹음은 못 멈추니까 현실적으로. 생시 아세요? 이병건. 아 생시 저. 양력입니까? 네 양력. 83년? 12월 네, 83년 12월 5일 새벽 4시니까. 저도 4시에 태어나요. 축시입니다 축시. 성별 남성. 관계 축시면 4시 몇 분이면은 동료 인니신가?
인시로 쳐야겠죠? 좀 넘으면? 맞죠, 이거? 네, 네. 네. 4시. 네. 4시로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 4시 몇 분인데? 어?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하루. 아! 어? 소름. 소름. 오늘 코너 새로운 와. 발상을 요구하네요. 그리고 오늘 녹음 끝나고 침착한 주말 네. 뭐 한다고 녹화하러 가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아, 자료 숙제?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발상 요구. 와, 와 소름 소름. 소도독. 네. 결과 연애운이 너무 높아. 아 그래요 오늘? 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상대를 만났네. 어? 어 만났어요. 마인드씨 작가님 만났어요 오늘. 아 연애라니까요 연애운.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사업은 내부 또는 외부 사람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어? 어? 소도똑. 소도똑? 나와 비슷한 사주의 유명인 대한민국의 만화가 이 말. 면 넣고 이 말. 면은 비속어라 삭제됐나? 대한민국 만화가 이 말. 이 말 작가 없죠? 네. 이 말 작가 없죠? 전데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사주가 똑같으니까. 아. 네. 어떻게 알았지? 제 생신은? 이분이? 날짜만 맞으면 아마 아. 여기다 들어가지 않을까. 진짜 웃긴데? 축구선수 김치우 선수. 개그우먼 김혜선 씨. 이 말. 뭐뭐다 이 말이야. 웃기네요. 네. 이말 작가 없죠, 따로. 더구나 생일이 같은 이말 작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이말은 없어요. 아, 왜냐면 이말년 선생님은 계셨잖아요. 택배를 네, 받아가신 네. 분. 그 퇴사하신 분. 네. 학업운이 엄청 높으시네, 내일. 아, 오늘. 아, 오늘이요? 네. 아,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대박 사건. 와. 내일. 노력한 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대요. 와. 와. 그럼 노력해야 하잖아. 와, 대박이다. 그러면 오늘 숙제를 잘해야 되네요? 그쵸. 조금만 하면 그러면 재미없을 수 밖에 없네요. 어? 아니에요. 내일이 녹화예요? 네. 우리 배텐 유니버스 사주는 여기 다 들어있어. 박서우 기자님은? 있어요. 뭔가요, 오늘? 오늘 말조심 필요하다. 아. 신기한 어플이네요, 이거. 조혜정. 이렇게 짧은 사주 처음 본다. 활기찬 하루입니다. 너 언제 활기차잖아. 오늘 활기 안 차세요. 어, 그래? 네. 왜? 왜? 그, 말씀드려도 돼요? 뭐? 그 간. 간? 간, 그. 간. 어? 아, 간을.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하니? 오늘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한 거야? 네. 저한테 영업당하셨어요. 네, 영업당하셨어요. 간헐적 단식. 아, 그래서 급히 지하식당에서 먹은 거야? 아니, 안 넘기려고? 네, 8시까지 먹었어요. 8시까지 먹었다고? 네. 저녁 8시까지만 먹고. 8시까지는 그냥 무제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간헐적 단식의 약관을 잘 들어봐. 그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요. 폭식이에요. 무제한. 무제한 아니에요? 무제한이 아니지. 삼겹살은 뷔페 왔어요. 여기가 빕스인 줄 알아? 빕스 단식이야?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야. 간헐적 단식은 그 16시간 동안 공복을 갖고 1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8시간 동안 동안 많이 먹을 하는 것이야. 먹어둔다. 그 부분을 안 보고 아. 공복만 시키면 되는 거야.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많이 먹어둔다로.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니야. 아, 난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아. 거기 그렇게 써 있어. 저칼로리 식사. 그래서 과자랑 엄청 먹었네. 아 과자랑요? 안 먹던 과자랑. 근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왜 제가 아까 왔을 때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계셨어요. 아,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규제를 못 견디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뭘 먹는 거야? 규제. 스스로 규제를 가했으니까 지금 뭔가 먹구름이 낀 거야. 실컷 다 누렸지만. 규제 당한다고 생각해서 네. 누렸는데 규제가 없을 때보다 더 누렸는데 네. 규제 때문에 지금 저기압인 거야. 아... 뭐 녹음한. 자 오프닝 하겠습니다. 원 수법. 지금은 투잡도 평생 직장도 아닌 엔저너 전성시대 K
개인 취미나 적성 살린 부업 인기.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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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지금은 투잡도 평생 직장도 아닌 N잡러 전성시대, 개인 취미나 적성 살린 부업 인기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이 된다면 N잡하는 게 요즘 추세 아니겠습니까? 저도 N잡러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나운서, DJ, 캐스터, 스트리머까지 또 하고 있는데 요즘은 퇴근 후에 1인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취미가 돈벌이가 되는 사회. 아무튼 뭐 한 가지 일만 하고 살면 재미없기도 하고 또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고 싶어? 라는 대사도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에 나오죠.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잘 맞으면 뭐 돈도 벌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왁서구 재미 일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 있고 여기서 왁서구에 나옵니까? 어제 방송 잘 마쳤는데 배성재는 이 중에 캐스터직은 잃은 거 아닌가요? 라고 굳이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직 캐스터. 자, 여러분도 N잡러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문화평론가 겸 TV, 라디오, 인방 모니터 요원 겸하고 있고 네, 이런 겸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나오는 분이야말로 프로 N잡러 중에 N잡러입니다. 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겸 방송인 겸 게이머 등등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N잡러이자 다시 돌아온 게스트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코너 타이틀을 유쓸모 발전소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만족스러웠는데 그래도 코너를 조금 손봤습니다. 여러 코너를 해보고 제일 재미있는 걸로 갖다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일정 참고하시고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베텐에서 배성재 닮은 꼴 찾기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저 배성재를 닮은 캐릭터, 만화 주인공, 사람, 동물 등을 찾아서 본인의 인별그램에 사진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계정에다가 올리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4개를 다셔야 됩니다. 샵 배성재, 샵 베텐, 샵 배성재텐, 샵 배성재 닮은 꼴. 이렇게 태그를 4개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 들어갑니다. 재밌는 닮은꼴 제보해주신 분께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베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베텐에서는 선물을 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금성침대, 한국토요타 자동차, 현대자동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노랑통닭, 반올림 비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왜 침착하게 그렇게 읽으세요? 네? 왁서구 재미 1도 없어. 이거를 이렇게 뉴스 같이 읽으세요. 아, 예. 기계적으로 읽어줘야지. 감정에 실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걸 오빠가 더 나쁘지. 아니, 좀 말투 때문에 웃었어요. 오빠. 그래서나 들어가겠습니다. 다 하는 거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영훈님, 집 앞에 있던 빵집이 대박나서 마포구로 이사갔어요.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있습니다. 이게 나만 알던 맛집, 동네 맛집 이런 것들 사라지면 진짜 행복 지수가 확 급감합니다. 마포 쪽에는 원래 유명한 빵집이 또 있는데 정면 대결하러 간 건가요? 새로운 빵집 잘 구해 보시고. 0020님, 벌써 4월 중순이라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뚠뚠 요정 힘을 주세요. 있습니다. 잘 해보시고 어차피 올해는 늦은 거 아시죠?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 제대로 영업을 하려면 작년에 빼놨어야죠. 내년을 위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방소혜님, 차 긁어서 도색했는데요. 차 타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문콕 당했어요. 속상함. 라고 했습니다. 문콕 방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문콕 관련 법도 언젠간 제정되겠죠. 배려를 해야 되는데. 1377님, 이어폰 한쪽이 고장났어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이어폰을 사도 1년을 못 가네요. 왜죠? 라고 했습니다. 귀에 땀이 많이 나시는 거 아닌가. 방수 이어폰 한번 써보시고, 오래가나 안 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어폰은 사실 공격하는 존재가 본인의 귀땀, 그 다음에 애완동물, 반려동물, 못 보는 새에 잘근잘근 씹더라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잘 때 빼고 자라. 아, 빼고 자, 끼고 자는 분들이 조금 위험하죠. 본인이 뒹굴뒹굴 하다가 많이 누르고. 저도 많이 끼고 잡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멀뚱멀뚱 있다 보면 문득 궁금한 게 있죠.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디다 물어보긴 애매한데 가끔 자려고 누우면 조금 궁금하기도 한 하찮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대충. 아, 잠깐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웃는 거예요? 예? 아니, 웃는 포인트가 뭐예요? 아, 이거 참. 다시 해볼게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뭐. 처리는 아니시네요? 예? 네? 처리는 아니세요. 처리? 처리는 아니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웃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 좀 신경 쓰이다가 읽다 보니 본인 소리 웃긴 게 있어요. 네. 귀땀에서 갑자기 귀땀이 웃긴 거야? 귀땀? 아니, 아니 채팅창에 귀땀 눈물이 도배. 아~ 우리는 예전에 배땀 눈물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사회. 땀 눈물에는 좀 대리운전 그 국민이 면역력이 있어요. 아. 네. 저보고 배땀 눈물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더럽죠. 배땀 눈물. 어? 컷땀 눈물. 들어갈게요. 네. 네. 음악이 웃겨. 이불 안에서 멀뚱멀뚱 있다 보면 문득 궁금한 게 있죠.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디다 물어보긴 애매한데 가끔 자려고 누우면 조금 궁금하기도 한 하찮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대충 판단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불가능할지는 이분의 침소리에 달렸습니다.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 새 코너 유슬모발전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흡족했고 네. 저는 이 코너 그대로 가도 되겠다. 아주 칭찬하는 마음으로 네. 땡튜브로도 여러 번 다시 보고 아. 본방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예. 성심성의껏 모니터했습니다. 예. 이말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문제점은 발견 못하셨나요? 문제점이요? 네. 문제점은 이 물건 자체가 네. 딱 떠오르는 물건이 아니면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좀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아, 묘사가. 너무 인방을 그냥 라디오에 수중계했다. 네. 갖다 틀었다. 이런 소설가님이 오시면은 네. 가능하실지도 몰라요. 이걸 말로 묘사하는 거에 그 굳이 근데 그렇게까지 떠오르는 물건만 해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비닐 뜯는 칼 예.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아, 코에 붙이면 수염이 돼요 했는데 라디오로만 듣다 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양이 똑같은 모양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 유슬모 발전소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최대치다.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한 5분의 1 재미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불안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마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바뀐다고 하셔가지고 부담이 덜어졌습니까?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매주 새 코너 짜다가 약속한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오늘 꼭 완전히 뿌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주 다른 코너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뭐 어차피 코너명과 크게 사실 상관은 없이 어차피 네. 컨텐츠는 침소리이기 때문에 그 빵봉지만 바꿔서 듣는 느낌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빵은 똑같은데. 어차피 안에 있는 빵은 똑같죠. 예. 예. 인스턴트 게스트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기승전 침소리 방송. 그건 제발 그냥 기승전 침소리로 해놓고 아무거나 그 주에 갖다 넣어도 되지 않나. 자, 요즘 지상파 예능에 출연 중인데 부담은 좀 내려갔나요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촬영 현장이 그렇게 안 부담스러워요. 빨리빨리 하고 그냥 끝내는 분위기라서 예. 좀 생각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침착한 주말, 그게 토요일 방송인가요? 일요일날 일요일에 네, 지상파에 나가고요. 온라인에도 공개하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침착맨에 다 맞춰준 방송. 예. 배텐에 3년 동안 출연할 땐 기사 한 줄 안 나더니 매주 기사가 팡팡 나오거든요. MBC 홍보팀이 일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는 기사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희 네. 많이 봤어요. 배텐은 아무 준비 없이 오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오시는 거죠. 이 그 작가님이 네. 꼭 이걸 하나씩 넣더라고요, 이 질문을. 괜찮죠? 네. 이거를 꼭 하나씩 넣으시더라고요. 대본을 정확히 읽으면 좋지 않나요? 괄호치고 동의? 예, 아니요 이렇게 있어야잖아요. 예스 예만 있어요. 지금 예스 or 예스 퀘스천이에요. 예. 예. 동의합니다. 이거 네. 라디오는 저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놀이의 장. 그렇죠. 예. 편하게 오세요. 자, 새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가 가능한지, 불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그런 코너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가불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능? 이런 식으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금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요. 배텐 방송 시간에만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아무 때나 보내시면 그 시간대 DJ가 받습니다. 그 시간대 DJ가 받아가지고 이거 가능? 이러면 굉장히 뜬금없이 느낄 거예요. 예. 게시판에 올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배영 결혼 가능?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가능? 네. 논쟁의 여지 없다? 논쟁의 여지 없이 가능. 가능. 다음 시즌 중계권 가능? 가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덕담을 들은 것 같이 기분이 좋네요. 진짜. 자, 본 코너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패치메이커! 네, 밸런스가 붕괴된 VS 놀이 주제를 드리면 밸런스가 잘 맞게 VS 놀이가 가능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VS 놀이 주제는 플레인 김밥 한 줄 먹기 VS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 아, 벨붕이네요. 예. 이제 밸런스가 이제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가 훨씬 좋은 거니까. 네. 이제 이 시소를 똑같은 그 균형 상태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그냥 진짜 물리적 시소만 떠올려도 네. 한쪽에는 한우 한 마리가 네. 앉아 있고 한쪽에는 플레인 김밥. 그러니까 야채 김밥이라고도 하죠. 예. 아니, 야채 김밥을 플레인 김밥이라고도 하죠. 플레인 김밥은 왁서구가 만든 용어인데. 예. 예, 그냥 기본 김밥. 예. 그냥 김밥. 한 줄이 반대편에 있는데 무게 자체가 중량감이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플레인 김밥 쪽에 아니 1등급 한우 쪽에 그 페널티를 넣기보다는 네. 플레인 쪽에다가 좀 뭐 보너스 요소를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팅창은 한우는 내 돈, 플레인은 남의 돈 하면 밸런스 그냥 맞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내 돈 내도 무제한 먹는다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우를요? 네. 그러면은 무제한 먹기가 아닌데요? 돈 내고 먹는 건? 그렇죠. 종량 지금도 무제한 먹기 지금 혜택 받고 계세요. 네? 돈 내고 먹을 수 있다면 지금도 예, 그 조건이면은 혜택을 받고 그 조건은 사실 패시브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돈만 내면 무제한 먹을 수 있죠. 먹은 만큼 내는 거니까요. 네. 네. 어렵다 이거. 김밥을 아이즈원이랑 먹으면 된다. 김밥을 안단이랑 먹으면 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먹기 네.
배디와 플레인 김밥 한 줄 먹기. 네. 대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 누구랑? 이게 훨씬 좋네요. 한우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배디랑 동거하며. 아니 보너스를 준다고. 한, 근데 지금 이거 보너스예요? 한 이불에서? 아 이건 좀 그런가요? 저랑 동거하며 한 이불에서 플레인 김밥 먹기. 예. 대 아니 페널티를 주는 걸 피한다고 하더니 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아니 원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는 전자 신청해 보겠습니다. 한우는 그냥 무제한 먹기. 한우는 무제한 예, 네, 무제한 먹기 그냥. 아 그냥 같은 조건으로. 네. 지옥불에서 한우 먹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거 그 갑을 판단서 한번 해도 될까요?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 방송 가능? 방송 가능? 네. 이말년 작가가 워낙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울질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저울 균형을 지금 잘 못 맞추는 거예요. 네, 맞추는 것이야 못하겠어. 나는 딱히 뭘 저울질하지 않는다. 인피니티 워에 나온 대사 같네요. 지금 주제 방송 가능? 망한 컨텐츠 가능? 다음 주 폐지 가능? 물어보신 분이 있고. 자, 어렵네. 남이춘과 플레인 김밥 한 줄 먹기 대 저랑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 요거는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죠. 그게 그쪽에 더 쏠리나요? 저는 이미 그 배디님이 그 한 집에서 주는 김밥 먹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우면은 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왔어요. 이등병이 혼자 플레인 김밥 한 줄 먹기 대 네. 사성장군과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 아 병사인데. 아 병사인. 이등병이라는 가정하에 네. 그건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그걸 사회생활로 적용시켜도 좋겠네요. 사회생활? 네. 내가 싫어하는 부장님과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 한우 무제한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그 싫어하는 부장님하고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싫어하는 부장님과 먹기. 그 다음에 네. 플레인 김밥은 내가 좋아하는 여직원과 먹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좀 밸런스 붕괴고요. 어디 쪽으로 붕괴? 독이 들어있는 플레인 김밥 먹기. 독이 들어있는 플레인 김밥을 내가 좋아하는 여직원과 먹기? 네. 네. 왜냐하면은 부장님은 다 안 하고 플레인 김밥 할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랑 먹을 거 아니야. 네. 아 근데 이성과. 아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부장님과 먹기는. 네. 그리고 플레인 김밥은 약간 그 죽는 독은 아니죠. 조금 뭐 이렇게 잠깐 발음이 뭉개진다거나 네. 그 정도에. 그럼 이거 어때요? 플레인 김밥 한 줄 먹기 대. 네. 이건 그냥 플레인으로 냅두고요. 1등급 한우 무제한 먹기를 죽을 확률이 0.1%인 한우 무제한 먹기. 한번 먹을 때마다 고기 한 점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요. 계속 먹을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1000분의 1 확률로. 그러니까. 네. 한 점 먹을 때마다. 조금씩 들어있는 거예요? 네. 랜덤으로. 누적으로. 랜덤으로. 터지는 거야. 한우가 예를 들어서 뭐 바베큐라고 치면은 네. 고기 한 점에는 독이 들어있다. 네. 언제 걸릴지 모르고 네. 무제한 서비스를 오래 이용하면 좀 쫄리는 거죠. 러시안 한울렛. 네. 러시안 한울렛. 둘이 먹다 진짜 하나가 죽는 거. 네. 그럼 뭘로 하실래요? 예? 죽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김밥 먹어야죠 당연히. 김밥? 예. 아닌가? 조금 먹어도 되나? 1000분의 1인데요? 1000분의 1이면 도전해본다. 거의 안 걸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먹는 순간 아나요? 아니면 다음 날인가요? 먹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의 고통이 엄습. 아 고통도 있어요? 네. 그냥 사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리고 성재형...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뭐라고요? 헛된 인상을 살았다고 당신은 와서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천분의 일에 도전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채팅창에 성재형 쫄? 이라고 하셨는데 장염 정도 안 됩니까?
장염이면 독약까지는 아니고 한우 천 조각 중에 한 조각은 네. 장염에 걸릴 수 있다. 아 장염에 걸린 거는 이제 생중계 카카오톡으로 뭐 아니면 뭐 자기 주변 지인이 알게 되는 아 그래요? 그만하죠 이거 코너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느낌상 이말년 작가는 뭔가 그 밸런스나 저울질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서 뭐 일부 끝났어?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독약이 어디 하나 묻어있다. 자 일부가 아예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따겠습니다. 네. 본 코너 가불 판단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가불 한 줄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첫 사연이라 겹치는 가불 사연, 앞으로 소개 안 할 가불 사연을 짧게 짚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노단 469님입니다. 성재형 앞으로 평생 축구 중계 안 하기 가능 불가능? 이건 제가 대답하면 되나요? 이게 대답을 이만현 작가가 그냥 하는 건가요? 네. 요것은 가능. 왜 가능하죠? 예? 안 하셔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한 시즌은 가능했습니다. 예. 네. 아, 이게 누적되면. 누적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잠깐, 참을 수는 있어도. 네. 안 할 수는 없다. 참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하셔도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아. 그래서 가능 쪽에다. 아 그냥 배텐만 해라. 힘들 괴로우시겠지만 네. 그냥 살아 계실 것 같다. 아 뭐 당연히 살아는 있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중계를 못 한다고 뭐 죽겠습니까? 네. 가슴에 쓰라린 그 어떤 상처를 품은 채. 아 인생은 그런 것이다. 네. 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쓰라려도 안고 산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긴 군만두도 15년 먹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더 뭔가 암담한 더 숨이 막히네요. 장염이 좀 도지셨나요? 그래요. 축구 중계 안 하기 과연 가능할지. 자 다음은요. KIMERR님입니다. 성재형 내년까지 결혼 가능 불가능? 이거 아까 다 왔던 것들이네요. 네. 요것은 가능. 내년까지 가능? 내년까지 가능. 2020년까지 가능. 왜 가능하다고 보세요? 2020년. 통계학적으로 네. 연애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결혼이 빨라. 네, 그 가장 성공률이 높았어요.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내일이라도 생길 수 있어요. 아, 내일 생길 수 있다. 네. 혹은 모르죠. 무슨 비밀 연애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뭐 저는 네. 2020년이나 2200년을 잡아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2020년쯤에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뭐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시죠. 네. 결혼식에 파수 초대 가능? 불가능인데. 불가능. 아, 선등은 그어주는 거예요? 네.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섭섭해 하셔도. 네. 자, 왜 안 되냐고. 랜선 결혼식 하자.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랜선 결혼식 가능? 불가능. 아, 인터넷 생중계? 생중계 가능? 불가능.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댓글을 누가 읽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댓글은 그... 김주호 아나운서님이 김주호가 도쿄올림픽 때 프로포즈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됐고요. 자 이거 다 해야 되나?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나코 구구님 배성재 눈에 렌즈 끼는 거 가능 불가능? 껴봤고요 제가 스스로. 네, 끼다가 짜증나서 버렸어요. 끼다가요? 네. 그럼 못 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몇 번 껴봤는데 꼈다가 바로 뺄 때마다 짜증이 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도 아니고 불가능도 아니다. 제가 남아공 월드컵을 가서 이제 렌즈를 이만큼 한 달 네. 반치를 사갖고 가서 아, 네. 그 경기장 도착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빛
식반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편해서 그냥 이제 경기장 도착하자마자 꼈거든요. 예. 근데 경기장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 작은 눈을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잔뜩 벌린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걸 넣는데 계속 빗나가요. 아... 네. 쉽게 톡 안 붙습니다. 관역이 그렇죠. 불스아이 말 그대로 불스아이가 딱 그거여가지고 이게 닿질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쿵탁 뛰는지 안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한 번 낄 때 꼭 한 거의 세 번 정도를 낭비하게 되니까 예. 그냥 버리고 안경 꼈어요. 근데 렌즈는 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에 갔을 때 먼지... 실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선수를 확인할 때. 예.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약간의 난시가 있어서 아 시력이 그럼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시면 예. 저는 시력은 좋은데 약간의 난시기 때문에 낀 거죠. 그럼 지금은 그냥 안경을 쓰시는? 안경을 중계할 때 말고는 안 쓰니까 요즘 예. 안경을 아예 안 쓰죠. 중계만 중계할 때만 씁니다. 예. 아, 예. 슬픈 얘기네요 또. 상처를 이게 안고 한 시즌은 안고 있습니다. 노안 아닙니다, 여러분. 노안이면 먼 게 잘 보여야죠. 예. 소소님, 스스스 뜨이땡 동시 접속 7만 가능 불가능? 이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열려 있죠, 항상. 동시 접속 7만이라는 게 자주 벌어지는 일인가요? 빅 스트리머들 사이에선?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두 번 있었나? 아, 우리나라에? 그냥 스트리머가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류현진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 이러면, 뭐, 네이땡이나 이런 곳에서의 동접은 엄청 높은 편인데, 네. 그런, 아니면 축구 국가대표 경기. 그런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면, 동시 접속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나? 옛날에 페이커 선수가 네. 처음 그, 트윗땡 그, 첫 그, 개인 방송 했을 때, 11만 명인가 동접이 예 그거는 이제 외국 분들도 들어오시니까요. 와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스스가 7만 넘으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건 70만도 넘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생방송인데 아니면 뭐 오바마 전 대통령 아 왜 하필 미국 대통령이어야 되죠? 한국 대통령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페이커. 뭐 예. 저희가 스포츠 선수를 모시는 거니까. 예. 김연아 선수. 페이커 선수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처음 아니 페이커 선수가 한다고? 그것 때문에 보신 게 많이 좀 컸고 지금도 꾸준히 하시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보시지만 그 정도 임팩트 있게 보시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나온다. 김연아 선수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나오고 꼭 미국 대통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임팩트 친미주의자네 동맹국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 시진핑 주석은 안 됩니까? 시진핑 주석은 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도 괜찮죠 괜찮다 네, 그 충분히 7만 명 넘을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섭외, 시진핑 주석은 가능한가 봐요, 섭외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하시죠. 아, 난색을 표한 건 아니고, 왜 하필 그쪽만 계속 미느냐? 이상하게 자꾸, 그냥 유명한 사람 떠올리려고 하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 가면 그 다음 의식의 흐름은 네.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직으로 가 그러니까, 국제정세 약해가지고. 너무 미국만 강요하시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 떠올리면, 그, 빌 게이츠 회장님이 계속 생각났었어요. 빌 게이츠 7만 가능? 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 회장님은. 6만 정도? 네. 6만, 5만 5천? 빌 게이츠 회장이 나오는데, 5만 5천? 5만 5천에서 6만 정도. 트윗땡의 유니버스로 계량하는군요, 사람을. 네, 그쵸. 아, 페이커도 안 된다? 페이커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스스로의 목표가, 네. 이제, 페이커. 네. 김연아. 네. 또, 그분들이 이제 투톱입니다. 아. 그분들을 모시는 게. 그, 해버지. 해버지. 네. 해버지는 그 약간 운을 띄워놨어요. 이미 네. 또 개인적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슬쩍 띄워놨기 때문에, 언젠가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해버지님하고 그 맨유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나오면 맨유 친구들까지? 그러면 비행기를 태워서 와야 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좀. 그 정도 예산은 없어요. 아. 네. 해버지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한국 왔을 때. 네. 나와주길 바라는 거고. 자, 에브라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에브라 그, 해버지님 절친이죠? 그렇죠. 잘 아시죠. 선수. 예. 네. 네. 잘 아시네요. 한국에서 소포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그쵸. 예. 호날두는 가능하죠? 어, 그쵸. 동접 7만? 그쵸. 어. 동접 얼마 보니까 호날두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호날두 그 선수죠? 호우! 맞아요. 예. 네. 그분, 10만 돌파 가능. 10만 돌파 가능? 예. 아, 알겠습니다. 30만 본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거기에, 메시님 섭외에서, 즉석 매호대전? 매호대전? 30만 가능. 매호대전 라이브? 겨우 30만? 네. 30만 가능. 그 매호대전 라이브면 300만 아닙니까? 예. 전 세계에서 볼 텐데? 전 세계에서 볼 텐데? 제가 축구를 너무 모르나봐요. 네. 500만 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1000만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전 세계가 본다. 아, 매호대전이 고작 30만. 네. 그러면 트윗땡 서버다운 안됩니까? 그게 어. 아마땡 거니까 강력한가요? 그게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면은 서버를 준비를 해놓을 것 같아요. 네. 그 버티게. 근데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SBS로 오셔가지고 그 두 분이 네.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 배탱키듯이 켜면은 그냥 그런 마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매호대전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접속자가 많을 것이다? 어... 예. 어... 아, 아무래도.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7만? 7만? 네. 7만 본다. 10만. 이거, 근데 이거 하면은 30만도 가능. 뭐요? 이거. 뭐라고 아니, 오히려 이거는... 라디오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손가락 하루를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 시그니처 포즈 시그니처라 너무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나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주시면 30만 가능. 아 이거 하면서 약간 그 이거? 네. 아랫입술을 꽉 물어야죠. 시그니처 포즈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다들 알죠. 그걸로 너무 많이 접하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그 친근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끼신 분들도 꽤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돈을 많이 받아서 네. 이거 이제 요청하면 해줄 거냐 네. 물어보시면 있고 국제 외교에 좀 악영향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거 계속하면 아니 근데 지금 여기까지 그냥 상상인데 네. 매호대전 라이브 대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라이브 아 회담 네 뭐가 더 터질까요? 회담 라이브가, 그니까, 어차피 뉴스로 라이브는 전 세계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방 라이브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서 매호대전 하면, 거기가 이길 것 같아요. 만나서, 그 두 분이. 두 분이 매호대전을 한다? 네. 그게 뭐예요? 누가 더 위대한 축구선수인가? 대리전을? 회담을, 회담 아, 양국의 지도자가 한다? 네. 그러면, 메시와 호날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국제정세 얘기해야겠죠? 나오면. 나와서 국제정세하고. 네.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주제를 바꾸고. 아, 주제를 스위치해서? 네. 그러면 주제를 수합딜 한다고 볼 때 어디가 더 터질까요? 제 생각은 그 트럼프 대통령님 쪽이 터질 것 같아요. 좀 더. 아, 매우대전이 컨텐츠가 더 좋다. 궁금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과연 누구를 더 위대한 축구선수라고 생각할까? 아. 호날두가 뭐 북한과 미국의 그 관계를 정세... 얘기하는 것보다 그건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부 오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본격적인 갑을 판단소 해보겠습니다. 이 맛보기 질문 맞나요? 네. 왁서구 하차 가능 불가능이라고 써있고요. 왁서구 하차? 왁서구 기자님 하차 가능. 근데 이거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다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면 다 가능이 되겠죠?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면은 그죠? 그죠?
기자님이 그냥 그치만 앞부부가 안 간다고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가능한 그냥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면 불가능이다. 아, 나 5번 웃긴데 5번. 5번? 계속 갖고 와. 배성재가 씨름했다면 리틀 강호 녹화. 이거를 그러면 2부에서 붙여서 봐야 되나? 이거요?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강호동, 리틀 강호동 가능 불가능? 배성재 배디님이 만약 씨름을 했다면 리틀 강호동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예. 네. 왜요? 그냥 가능. 보고 싶어서 그냥. 아. 삿바 매는 거 보고 싶다. 기대가 돼서. 강호동 님이 만약 아나운서를 했다면 리틀 그 배성재 가능 불가능. 리틀 배성재 강호동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대디 님 SBS 1층 로비에서 그 모래장 그 경기장 만들고 삿바 메고 씨름하면 7만 가능. 동접 7만 가능. 동접 7만 가능. 아, 씨름 선수처럼 완전히 탈의를 하고 예. 삿바만 하고 예. 채팅창에 다들 인정한다고 해보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호동이랑 붙자. 그리고 일본 유명 스포츠 아나운서 분 스모 복장하고 한일전 하면 7만 가능. SBS 1층 로비에서. 아, 그냥 꼭 제가 붙어야 돼요? 저는 중계하고 빠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캐릭터성이 있어요. 아, 아나운서끼리? 근데 그쪽은 또 한국 씨름이랑 다르게 스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아, 번갈아 한 번은 일본 가셔야 돼요. 아, 원정 룰로? 네. 스모로 한번 가서? 일본 가서는 스모로 하셔야 돼요. 아, 찰싹찰싹 때리고? 네. 스모 한 판, 씨름 한 판. 홈 앤 어웨이로. 네. 알겠습니다. 원정 한 번 그 니혼 테리로 가야 된다고. 자! 가는 거야? 아, 예. 녹음 중간 녹음 만들어 올려놨고 2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배성재 텐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코너 유지 가능? 불가능? 이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 새 코너,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연들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잘 보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가십정호님입니다. 매일 기상시간이 일정한 직장인에게 한 달 동안 연습 기간을 준다고 할 때 알람 시계 없이 정시 기상 가능 불가능. 남이 깨워주기 없고요. 햇빛은 창문 통해 은은하게만 들어옵니다. 그 따갑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햇빛 네. 도움 받기 금지라는 거죠. 네. 자, 가능 불가능.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정시에 일어나야 했던 고등학교 그 학생 시절에는 눈이 떠졌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의식해서 연습하라고 기간까지 준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군대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한 달 연습해도 아, 나머지 한 달을 실행할 때 하루는 분명히 늦잠 잔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 조건을 좀 달면 어떨까요? 늦으면 옆에서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쳐요. 아, 사람을 내리친다? 자는 사람을 방망이로 내리친다. 네. 끔찍한 상상이네요. 네. 아, 그러면 겁이 나서 한 새벽 4시부터 깼다 자다 하겠네요. 네, 그것도 성공 아닙니까? 아, 간헐적 성공. 그런 방법으로라도? 네. 도깨비는 도움 받지 말까요? 도깨비 이퀄 엄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도깨비 빼야 되나? 네. 왜 하필 도깨비였습니까? 방망이 때문에? 그냥 머리 내려치는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도깨비는 좀 그렇죠? 네. 도깨비 없이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가능하다. 에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이 연습 기간 동안 연습해서? 군대에서 다들 겪어보잖아요, 그 기적. 5시 59분에 깨는 기적. 네. 그래가지고 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한 달에 한두 번은 분명히
펑크를 낼 것 같아요. 네. 이건 자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그거 네. 중요해요. 자는 네. 시간도.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예. 빨리 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충분히 군대도 5시 59분에 일어나는 게 가능했던 게 10시에 재우거든요. 네. 밤 10시에 자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 최소 8시간 이상을 보장한다면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귀신 같은 게 그 불침번을 할 때도 귀신같이 일어나요. 중간중간에 그 랜덤으로 자는 시간이 좀 섞어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6시에 귀신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사람이 딱 의식을 하면 할 수 있는. 자, 병장되면 이병이 깨워주기 전엔 못 일어난다고 하신 분 있고 일찍 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좀 전에 일어나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등병 때 5시 59분이 아니라 예. 5시 한 45분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다시 안 눕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천장을 보면서 깨는 그 느낌을 하루에 두 번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 에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앉아있자 이러고 네. 불 켜기 전에 네. 불 켜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죠. 복장 갖추고. 네. 그럼 복장 입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멍하니? 네. 네. 그때 심심해서 몰래 관물대에서 건빵끈에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선임이 옆자리 선임이 깼더니 건빵 먹고 있어요. 그러면 혼나나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건빵 먹으려고 일찍 깬 게 아닌데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자, 또 군대 얘기로 갔는데 가능? 저는 가능. 그리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한 20분까지 가능. 그러니까 허용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0분까지 해준다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되고. 저도 가능이라고 봅니다. 가능. 네. 근데 진짜 안 깨우면 한두 끝도 없이 자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있어요. 몰아서 자는 사람도 있고. 하루 내내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 그 진짜 신기했습니다. 자다가 보면은 결국 못 자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 사람은 정말 끝없이 자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사람 심리가 웃긴 게요. 옆에 막 24시간 동안 막 자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한 12시간 넘어가면서 심술 나요. 제가. 옆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괴롭히고 싶고. 네, 저만 그럽니까? 계속 잠 막 12시간씩 자면 막 깨우고 싶어요. 막 심술 그쵸? 나서. 네. 저만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심리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 심리가 왜 그러냐? 네, 왜, 자든 말든 제 그 사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왜 계속 심술 나죠, 왜? 그냥 열받는다. 네. 그냥 심술이 많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인성이 안 좋아서, 못 돼서,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소영 엄마가 혹시 그러시는 거냐고? 소영 마미는 그, 거의 잘 안 자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잠이 좀 없는 편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비행기에서 나만 못 자면 심술 난다. 그렇죠. 한 12시간 가는데 옆에 사람은 코 골면서 신나게 자는데 네. 나는 불편해서 못 잘 때 짜증나죠. 아, 네. 그럴 때도 있죠. 네. 자, 이거 가능. 가십정우님. 네. 다음, 임립섬님. 뭐예요? 이름이 립섬. 부모님께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방세를 아끼기 위해 부모님께 안 들키고 애인 또는 친구와 몰래 동거하기 가능 불가능? 아, 요거는 이게 언제든지 불시에 이제 딱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안 들키고 할 수 있냐 이건데 일단 그 같이 동거하는 분께 이제 좀 사실을 알려주고 이분이 협조하겠다고 혹은 협조할 그 마음가짐 준비가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짐이 좀 없어야겠죠? 아, 티 나는 어떤 집기 같은 건 없어야 된다. 네. 그 사람의 티를 나면. 네. 채팅창에는 일단 애인이 불가능이다. 동거 자체가 불가능이다. 라고 선 긋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를 못한다. 그쵸. 엄마는 다 한다. 엄마는 신이라 불가능이다. 엄마의 영향에서 아직 못 벗어난 분들이 많죠. 예. 네. 머리카락 보고 다 한다. 아직까지도 엄마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칭찬해라. 우리 엄마는 다 해. 그렇죠. 다 할 줄 알아.
아, 그 준비물 문방구에서 안 팔던데요? 물으신 분 있고. 애인을 삭발시키면 된다. 머리카락 때문에 아신다면. 이거는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요, 요즘에. 네. 거기에 이렇게 쏙 숨어도 되지 않나? 공기청정기 안에. 네. 뒤도 아니고. 그 안에 그 공기청정기 내장은 다 빼고. 빼고. 이게 엄마다. 쏙. 아, 들어가라. 쏙 들어가는 거. 아니, 장롱도 있고 뭐 침대 밑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을? 장롱은 엄마가 열 수도 있는데요. 아, 공기청정기는 절대 열지 않는다. 엄마가 아들 집 와가지고 공기청정기 필터 갈아줄 것 같진 않아서. 아니, 근데 사실 아들 혼자 사는 집에 오면 네. 냄새가 나잖아요. 아. 공기청정기부터 돌리실 수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아. 이거 왜 고장났니? 이거 왜 안 되니? 아, 이산화탄소를 뿜어라. 아, 공기가 더 안 좋아지는 바람, 것 같다. 바람 내보내는 거. 작동되고 있다는. 아, 습습하하. 네. 애인이 통 아저씨인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네.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현관문 비번을 아셔서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오신다. 네, 만약에.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 불시에 오시는 스타일인지 네. 아니면 그래도 뭐 아들이 사는 곳인데 네. 혹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어떻게 몇 시쯤 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고를 하시는 스타일인가? 채팅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요? 구몬 선생님 척해. 아, 땡몬 선생님. 아, 구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아, 가정 방문하시는 선생님인 척해라. 예. 갑자기 배워라. 예. 아, 나이가 40세인데 예. 땡몬 선생님에게 예. 분수 같은 거 배우고. 요즘 많아요. 아, 그래요? 직장인분들이 그 땡몬 그 교육 그거 신청해가지고 하시는 분 많대요. 아, 직장인 반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학생 때 그거를 놓친 퍼즐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그 직장인 그 분들이 받는 거는 어학 쪽이 많아요. 오, 역시 이 교육 비즈니스는 네. 엄청 다양하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비슷하더라도 배우는 척 하면은 가능할 수 있죠. 아, 갑자기? 그럼 그 언어 종목 하나 미리 정해놓고 네. 레파토리를 돌리면 되겠네요. 네. 배성재 솔깃이라고 하신 분이 어렸을 때도 땡몬을 싫어했는데 네. 제가 커가지고 땡몬을 제 돈 주고 신청할 것 같습니까? 네. 땡몬 선생님이 띵똥할 때 네. 항상 집에서 없는 척했죠. 네. 아, 없는 척을 하셨어요? 네. 아, 그 집에 왜냐면 숙제를 안 했으니까 어른이 안 계셔가지고 네. 집에 저는 항상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누르시다가 가셨나요? 그렇죠. 아, 뭔가 그 성공을 해도 그 어린 그 배디님 마음에는 좀 네. 씁쓸한 게 좀 남아 있었겠네요. 그 진짜 그 끝맛이 달콤 그 개운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네. 사람 딱 허탕치고 보낼 때 네. 내 작전이 성공했지만 뭔가 그 한 켠이 쓰린 네. 뒷맛이 좀 약간 안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내 집인데 네. 네. 그리고 가끔 선생님도 아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었어요. 예. 성재야 이렇게 부르세요. 다 알아. 다 안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최악은 한번 예. 그 저희 집에 이제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분이 돌아오다가 예.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아... 예.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숨어 있었죠. 아... 예. 그래서 발견이 안 됐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진짜 슬프네요. 네. 아무튼 저는 불가능. 불가능. 네. 이면 작가는 가능? 저는 가능. 공기청정기 숨어라. 공기청정기인 척, 땡몬 선생님인 척. 땡몬 선생님인 척. 근데 공기청정기 그렇게 커요? 뒤주 사이즈입니까? 큰 것도 있습니다. 하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요즘 공기청정기는 아닌데. 네. 그 옷 말리는 기계 네. 탈탈탈탈탈탈 하면서 네. 열고 들어갈 만한 사이즈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거 어때요? 뭐요? 그 기안84 그 회사 네. 그 점퍼 있잖아요. 아 그 남색 그 뭐지 관리사무소 그 그렇죠. 점퍼 예 그거 입고 있는 거예요. 오시면은 띵동 소리 나면 그거 입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여친이? 여친이든 친구든 네. 같이 사시는 분이 네. 하자 보수
아, 하자부 살았습니다. 원룸이나 그런 데는 그 꼭 그 경비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거든요. 네. 뭐 안 된다고 하면은 고치는 척. 그렇군요. 불가능? 불가능. 공기청정기 가능? 공기청정기도 말이 안 되죠. 공기청정기 누르면 어떻게 해요? 땡몬 가능? 땡몬 가능. 근데 왜 그때 왜 돌려보냈어요? 선생님. 자. 임립섭님. 땡몬으로 해결해드리고요. 다음 기정호님. 우리 회사는 회사 회식 때마다 재미도 없는데 야자타임을 시킵니다. 그때마다 병건이 한잔해! 뭐 이 정도의 개그를 치고 넘어가는데요. 너무 노잼이라서요. 다음 회식 때 또 야자타임 하면 평소 얄미웠던 차장님한테 말 놓으면서 폭탄주 3세잔 원샷 시키고 살짝 해롱해롱 할 때 똥침 놓는 거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하고 회사 생활 가능 불가능. 병건이 한 잔에 이게 무슨 개그죠? 윗분한테. 기정호님이 뭐 윗분한테. 네. 병건이가 윗분인 거죠. 아. 이병건 부장님인데 병건이 한 잔에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너무 노잼이라 야자 타임. 노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요? 그 아닌가? 야자타임은 사실 네. 그 얼마나 윗선한테 네. 들이대느냐 네. 아, 센스있게 또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네. 야자타임 당사자인 윗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인데 네, 이게 너무 좀 약간 네, 스탠다드에서 약하다 병원에 한잔해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그래 한잔 이러고 마셔버리면 끝이니까 아 근데 이게 별로 또, 재미가 예. 없으니까 폭탄주 3세잔 원샷 시키고 살짝 해롱해롱 할 때 똥침을 놓는다 야 병건아 폭탄주 3세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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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야 해롱해롱하네 엎드려 그러고 뿌슉 가능? 근데 존댓말을 풀으라는 거지 과략근을 풀으라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네. 부타가 가능한 건 아니죠 신체 접촉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야자가 허물없이 대하는 거지 뭐 얼차를 시킨다거나 뭐 벌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예. 야자타임 때 터치는 하면 안 되죠, 사실.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막 얼차를... 야자타임 하자마자 뒤통수 때리고 시작하면 그건 야자타임이 아니죠. 네. 자, 재밌게 하려면은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 불가능. 터치 회사, 때문에. 네. 회사 생활 불가능. 불가능. 네. 이거는 기정호님이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럼 터치 안 하고 네. 뭘 좀 시켜볼 만한 게 없을까요? 만한 아랫사람이 거? 윗사람에게 센스 있게 주변은 빡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야자타임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저걸 시켜서 다들 같이 통쾌하고 다들 빵 터져서 부장님이 거기서 약간 화가 났는데 화를 내면 내가 야자타임 하자놓고 나쁜 놈이 되는 거. 그 정도 상태일 때가 가장 통쾌하죠. 그러니까 화가 좀 참을 수 있는 화 정도 그렇죠. 나게끔 네. 가발 벗기기가 저거 하신 분 있고 이거는 회사 생활 불가능? 자꾸 말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물리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억눌려서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위계질서에 네. 요거는 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병건이 한 잔해가 최고입니다. 괜히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이 이상 안 된다. 정석이에요, 이게. 이게 딱 기분 좋은 정도에 하하하. 야, 병건이 한잔해 할 때 하하하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요? 네. 좀 더 센스 있고 싶은 것 같아요, 기정원님이. 아! 가랑이 사이로 통과시키기 가능? 이건 얼차려보다 더 하잖아요. 이거는 얼차려의 맨 마지막에 굴복을 뜻할 때 하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그 막 친구들끼리 막 장난쳐가지고 막 게임 졌을 때 막 그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할 때가 있나? 할 때가 없죠. 이제 뭐 야, 이건 보통 이쪽 학교 일진이 저쪽 학교 일진과 결승전을 했는데 저쪽 일진이 졌다. 야 기어 뭐 이런 불량한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죠. 불량한 영화에서 뭐 꿇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야 부장 꿇어. 이거 가능합니까? 꿇어. 꿇어? 안 하더라도
꿀어 안 되죠. 안 돼요? 네. 어, 회사 생활 불가능? 꿀어 하면은 제가 만약에 부장님이면은 네. 아무리 만취해 있어도 메모장을 빨리 찾아서 적어놓을 것 같아요. 내일 기억하려고. 괘씸해서. 진짜 아, 괘씸해서. 제가 나한테 카운터로 바로 달려가서 메모 뭐지 없냐고. 아. 그래서 삐뚤삐뚤이라고도 써놓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배성재 대리 꾸르라고 함. 뭐 이렇게. 미래의 나한테. 누가 나 꾸르라고 했다. 데스노트를 써놓는다.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다 막 끔찍한 것들 뿐이네요. 좀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저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디폴트 값이. 얼마나 유쾌합니까? 회식 메멘토. 몸에다가 적어놓는다. 부장님한테 반말로 꼰대어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능하냐. 헤드락 가능하냐고. 헤드락도 신체 접촉은 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예,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부장님 성함이 뭐 배성재라고 예. 한다면 어이 성재야!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서 부르는 거? 예. 왔다. 예. 그러면. 딱 오면 너는 말이야. 내가 그 평소에 말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 업무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건 연기잖아요. 네. 사극 연기 느낌. 그러니까 그 부장님 말투 네. 흉내내면서. 아. 네. 딱 출근했으면 어? 그 기자재 같은 거부터 어, 탕비실하고 이런 거 다 관리를 해야지. 딱 냅다 그 자기 자리라는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부장님한테. 부장님을 그대로 카피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요게 이제 최고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리얼리티. 예비로 들어볼게요. 아, 야자타임 뭐 재밌는 거 없나? 야자타임은 저 몇 번 해봤는데 네.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 깊이 재밌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재밌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삼극을 초래해요. 군대 있을 때 되게 무서운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선임한테 진짜 갈고 많이 나가던 후임이 네. 연말 야자타임 할 때 야, 그 네. 뭐 휴가 갔다 오면 총을 맡겨놨다가 네. 총을 자기가 찾아오잖아요. 보통 네. 휴가 복귀해서 네. 근데 그 무서운 고참이 휴가 복귀를 했는데 총을 안 찾아와서 네. 총을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야자타임 때 그거를 굳이 지적을 했었어요. 아. 누구야? 너 총 찾아와! 이랬는데 아. 총 찾으러 나갔는데 네. 그 얼굴이 정말 공포스러운 얼굴. 아.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얼굴. 그래서 그거 끝나고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난리 났나? 저한테까지는 안 왔어요. 왜냐면 저보단 그 반말한 사람도 저보단 더 고참이었기 때문에. 아. 야자타임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가능 불가능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고민을 저희가 만나서 가능 불가능 판단해드렸고요. 네. 자, 배꼽 사냥꾼님 거 만나볼까요? 혼자서 야식으로 라면 3개 끓여 먹고 6개짜리 만두 한복 먹고 집에 있던 피자 반판 먹고 쌀과자 한복 먹은 후 배불러서 자려고 누웠는데 여사친이 나와서 치맥하자고 하면 치맥 입으로 들어가는 거 가능 불가능? 요거는 일단 앞에 거를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라면 3개에다가 6개짜리 만두 한봉 예. 그 다음에 피자 반판 쌀과자 한봉까지 한 상태가 이미 불가능이다.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해요? 라면 3봉 이거 자체가 3인분이잖아요 일단. 가능한가요, 이게? 저도 세 개 끓여보고 온 적 없어요. 두 개 반까지는 해 먹어봤거든요. 네. 두 개 반을 넣은 이유는 진짜 세 개 넣는 건 너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에 반을 남겼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이미 세 개를 이미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준비됐는데. 뇌에서 승인이 안 난 거네요. 네. 결제가. 그렇죠. 위에서는 세 개 먹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안 돼. 두 개 반만 먹어. 그렇죠.
머리로는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밥 말아 드셨으면 일단 그 배디님은 라면 3개 가능하신 거고 3개까지는 가능. 근데 만두 한 봉지가 추가되면 너무 느끼할 것 같아요. 6개 애기 만두. 애기 만두?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에 피자 반판인데 피자가 레귤러. 레귤러 사이즈 반판? 조그만한 거. 가능. 가능. 네. 그러면 이게 레귤러면 한 3조각 되나요? 반절이? 그렇죠. 세 조각. 3조각. 거기다 쌀과자 작은 거 한 봉지. 한 봉지. 가능하신가요? 가능. 가능하네요. 차례차례 짚어보니까 네. 가능은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트리스 같은 거요. 블럭.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보여주면 못 넣을 것 같죠? 그쵸? 근데 하나하나 쌓다 보면은 들어가요. 예, 네, 빈 공간만 얻게 되면. 그렇죠. 드리창의 고혈압 가능이라고 보시면 있고. 애초부터 가능했었네. 애초부터 그래요. 가능했어요. 일단 백고사냥꾼님의 가정은 가능. 네. 그 다음에 여사친이, 여친 아닙니다. 네. 여사친이 치맥하자고 한다. 여사친이 좀 치명적인 요소죠. 여친이면은 그냥 아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네.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 약간 그 타겟이다. 예, 예. 썸 혹은 예.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 이어져서 점점 그 관계가 그 친밀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징검다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 위험한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더 그 마음에 들게끔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때 치맥하자고 하면은 불가능. 불가능? 네. 왜죠? 배부르잖아요. 아 배부르니까. 나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상 찌푸리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 아 인정 안 인정. 아니 근데 대리님 인정? 오히려 이렇게 짜게 라면 세 개 먹고 만두도 짜죠, 피자도 짜죠, 쌀과자는 조금 달콤 고소하지만 예. 왠지 시원한 맥주가 땡길 것 같긴 합니다. 아, 입가심으로. 예. 그럼 맥주만 먹기. 아니 치킨도 맥주 먹다 보면 예. 또 배가 꾸르륵꾸르륵하면서 예. 자리를 만들어요. 아, 테트리스 모릅니까? 아. 뿅뿅뿅. 예, 밑에 아, 칸이 아, 없어져요. 아. 예. 그러다 보면 위에 또 쌀 칸이 생기는 게. 예. 그래서 라면 다음에 만두, 만두 다음에 피자, 피자 다음에 쌀과자인데 라면 분량은 그 세 봉지는 세 줄이 딱 없어지면서 그렇죠. 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겨서 맥주랑 이제 치킨이 가능하다. 배디님은 일단 가능이네요? 아니 뭐 부르는데 나와서 치맥하자는 거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 배가 너무 찼다. 진짜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손 따야 되겠다. 이런 정도면 그때는 못 먹는 거긴 한데 그럴 때는 토하고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대답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네. 여사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치맥이 중요한. 그냥 맥주가 땡긴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페널티가 아니,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원하신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사친이든 뭐 원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아니 맥주를 먹는데 왜 안 나가?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여사친이 핵심이 아니다. 여사친은 불필요한 요소네요. 왜 아. 넣지 이거? 이런 느낌. 쓸데없는 설정이다. 예. 네. 아니죠. 맥거핀이죠, 맥거핀. 아, 맥거핀. 아. 무슨 뭐 할 것 같이 나왔는데 안 해요. 여사친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배디님은 가능. 저는 일단 이거 앞에도 불가능한데 나오라고 하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열받네. 전후 사정 설명 안 하고 그냥. 열받는다. 네. 내가 배가 땅땅한데 네. 왜 나오라 그래? 네. 심술이 난다. 그냥 그냥 이럴 것 같아. 나 맥주 싫어하는데 왜 불러? 여사친인데. 예. 네. 커피 마실 때 불러. 커피는 가능? 예? 네? 커피는 가능입니까? 아니요. 커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부르라. 거절의 의미. 네. 그냥 위는 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배성재 벨트 풀면 가능. 내장 공간 창출 가능. 벨트 푼다는 게 그런 느낌이죠. 그 피콜로가 그 흰색 그 무거운 거 그렇죠. 벗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2 페이지. 네. 네. 1945로 치면 2 페이지. 벨트를 보스. 떨어뜨렸는데 아스팔트가 패이는 거.
그런 느낌. 아. 네. 흠집 놀라는. 흠집. 그렇죠. 네. 상대방이 스카우트를, 스카우터를 이렇게 볼 때 네. 상승하는 느낌. 아직도 공간이 있었구나. 깨진다거나. 뭐. 네. 자, 그래요. 근데 걸로.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좀, 아, 저는 네. 전성기 때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까 라면 두 개만 먹었다는 것도 전성기 때 얘기고, 네. 지금은 이렇게까지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이 전성기 아니세요? 아니까. 옛날에 더 호리호리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네. 먹는 거는 옛날에 더 먹었죠. 아, 오히려요? 네. 요즘은 오히려 너무 그렇게 먹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게, 그, 섭취 칼로리는 비슷해도, 네. 이, 그, 젊, 아주 젊었을 때랑, 그렇죠. 또 이제 다르죠. 기초 대사량이 달라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달라지니까. 몸무게 네. 똑같은데. 예. 그래요? 근데 15kg 쪘어요. 어. 먹는 건 똑같은데. 똑같이 기름진 거 먹어왔는데. 저랑 똑같으세요. 네. 이게 사실 나이살입니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회복이 느리고, 예. 천천히 소화시키고, 그런 느낌은. 자, 좀 슬픈 얘기로 또 귀결이 됐네요. 뒷맛이 달지가 않네요. 그래요. 불가능? 저는 불가능. 배디님은? 옛날엔 가능. 옛날엔 가능. 지금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스스스에서 한번, 이거 똑같이 메뉴 준비해서, 네. 치매까지 가능한지 한번 해보죠. 아, 스스스에서? 네. 그거를, 스포츠 소식 있잖아요. 네. 하면서 드세요, 계속. 꾸준히, 계속. 그러면, 첫 끼예요. 네. 저녁인데 첫 끼로. 네. 그래도 안 됩니까? 저 아침, 점심 안 먹었어요. 그 먹장이라는 그 푸드파이터 만화가 있거든요. 네. 진정한 푸드파이터는 아침에 밥을 조금 먹어서 위를 넓혀놔요. 아, 넓혀놔요? 너무 비워놓으면 안 들어간대요. 어. 위가 쪼그라든 상태, 풍선같이 쪼그라든 상태라서 많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좀 늘려놔야 된대요. 좀 먹어서. 그래서 아침에 그 밥을 1인분만 드시고 딱 오시면 됩니다. 원래 1인분 먹어요? 아침에는. 2인분 안 드세요? 아니에요. 반인분만 드시고. 채팅창에 라면 3개, 만두 한 봉지, 피자 반판, 쌀과자 한 봉지 먹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치맥을 들고 등장한다. 아! 그럼 무조건 드셔야죠. 먹어야죠. 네. 네. 토하고 먹어야죠. 와, 그 정도로. 그럼요. 제 아내가 엄청 팬이에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온 국민이 팬 아닙니까? 저는 진짜로 그 아이스 뭐죠? 피겨스케이팅. 네. 이거 관심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연애할 때, 아내랑 연애할 때 김연아 선수 팬이라 가지고 그 피겨쇼 뭐죠? 그 피겨쇼를 뭐라고 그러죠? 아이스쇼. 갈라쇼. 아, 갈라쇼. 갈라쇼 그거 보러 갔어요. 연아와 친구들. 재밌더라고요. 오. 네. 침착맨이 그걸 재밌다고 이렇게 몰입할 정도면 네. 진짜 그 구성을 알차게 해서 그 춤 추시는 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추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선물 드릴 분도 없는 거죠? 한 명 골라주세요. 한 명 골라주세요. 오늘 네 분 해결해 드렸는데 어떤 분한테 선물 드릴까요? 배꼽 사냥꾼님 마지막 최대 논쟁으로 갔던 네. 라면 3개 플러스 만두 6개짜리 한 봉지 플러스 피자 반판 플러스 쌀과자 한 봉지 이후에 여사친의 치맥 요청 네. 가능 옛날엔 가능 스스스에서 증명 가능 스스스에서 네. 증명 가능 김연아 선수가 나와 주신다고 하면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게 뭐예요? 다음 주 2분 아, 아 죄송해요. 그 가로 안에 아니시거든요. 아. 인사 나셔야 네. 돼. 자, 이말년 작가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가 2부만 녹음할 거예요. 다음 주 2부를 오늘 녹음해야 돼서 네. 1부는? 1부는 18일에 녹음할 네. 거예요. 아, 그거? 아,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었구나. 네. 다행이다. 난 지금 시간이 너무 간절해. 두개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것들 오늘 2부 다음 주에 2부만 된대. 네. 근데 끝곡 소개 한 버전, 그 다음에 그 베이 저기
그냥 일반 버전 그냥 드릴게요. 자, 배성재 텐 나오셔서 아니, 자,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4월 12일 금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혁오의 와리가리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피자하게 2부 불 꺼 2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19일날? 그냥 2부에 가불 상담 이렇게 사연처럼 지금 한 것처럼 짧게 짧게 말해주시면 돼요. 1부는 아예 딴 거 할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만. 대본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1.5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앞에 거는 전에 했던 걸로 붙인다고요? 아니야. 뒤에 거 앞에 거는 18일 날 오셨을 때 할 거예요. 아, 이걸 미리 따는 거예요? 그죠. 아. 오늘 따야 돼서. 어, 맞아요. 잘못고 콘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2회는 확보 가능. 응. 아, 네. 2회 확보 가능. 그쵸. 오늘 하면 2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부입니다. 배성재 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인방보다 더 인방 같은 프리한 방송,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말년 작가님이 잘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네. 자, 먼저 가볼까요? 네. 임정표님입니다. 축구팬인데요. 만약 아는 사람, 백으로, 백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조기 축구에 호날두가 응원차 방문하게 됐다면, 호날두와 같이 축구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근데 그날은 나의 결혼식이다. 정첩장까지 다 돌렸을 때, 결혼식 포기 가능, 불가능? 요거는,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괘씸해요. 이걸 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결혼식 포기 가능, 불가능을 저희한테 물어보고. 전 다시 읽어봤어요, 눈으로. 남의 결혼식인 줄 알고. 뭐, 친한 친구? 뭐, 예. 그런 건 줄 알고. 아. 친척 결혼식?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본인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와이프 되실 분께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임정표님을 그렇게까지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결혼할 가능성이 아직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아. 네. 결혼 후 신부 사연입니다. 네. 이러면 가능. 결혼식장인데, 네. 다 포기하고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가요. 가는데 신랑 입장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갈 때 호날두 선수가 이 결혼 무효야. 그래서 신랑 딱 손을 낚아채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축구 회장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다면 그럼 가능. 그럼 신부도 납득 가능. 아, 호날두 선수의 적극성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벤트인 줄 알고 납득 가능. 아, 신부도 어리둥절 정도로? 왜냐면 뻔한 클리셰라. 네. 그냥 뭔가 있겠지, 있겠거니. 아, 더군다나 호날두까지 섭외가 되는 이벤트면 네. 뭔가 이 공간을 벗어나서 네. 내가 좀 넉넉히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 정도는 기다려준다. 네. 스케일 큰 이벤트인가 보다. 그래서 신부도 따라와 봤더니 호날두, 진짜 호날두 선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와. 그 신랑과 신부가 2인 삼각 볼트래핑 강습. 2인 삼각 볼트래핑이란 건 없습니다. 동네 명랑운동회랑 축구를 혼종시키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예. 그 기념적인 날이니까. 아 그렇군요. 장인어른까지 기립박수 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장인어른도 인정? 장인어른 축구팬이면 바로 달려오기. 아하. 아,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자기야 미안한데 호날두가 우리 조기 축구에 온대 네. 갔다 오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이건 불가능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허락을 해줘? 네. 근데 호날두 선수가 직접 결혼식장에 와서 이 결혼 반대다를 포르투갈어로 외치고 신랑의 손을 붙잡고 네. 뛰어가서 조기 축구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예. 그러면 그 결혼식장인 사람들이 신부를 포함해서 어리둥절해서 그 조기 축구 운동장에 와서 예. 다 같이 오 진짜 호날두야 이러면서 박수 치고 막 하다가 호날두가 볼에 키스를 하면서 예. 그 신랑 볼이 아닙니다. 예. 공에 키스를 하면서 예. 라디오니까 예. 신랑 공에 키스를 하면서 예. 아 신랑 공이 아니라 공에 키스해서 신랑에 주면서 예. 행복하게 사세요 예. 포르투갈어로 그 정도 마무리 가능 가능 좀 놓친 게 있다면 디테일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결혼 반대하고 등장한 호날두 선수가 신랑을 낚아채 할 때는 반드시 공을 드리블하면서 아 트래핑하면서 네. 마치 중간에 그 마르세유턴 한번 해주면서 아 그냥 그 축구 용품 광고에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사포 같은 거 해주면서 어 사포도 하시네요 네. 야 그런 느낌으로 무릎 슬라이딩으로 신랑에게 축하 세레모니 아 신랑 앞으로 무릎 세레모니로 아 호 하면서 아 호 아. 넣으면은 금상첨화 금상첨화 네, 좋네요 신부가 근데 메시 팬이에요 아 바로 메호 대전 아 2부 필요하는 메호 대전. 메호 대전으로. 근데 신랑 측은 호날두가 와 있고. 예. 신부는 메시가 없고. 신부는 메시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섭외가 안 된 상황이고. 아하. 그렇군요. 거의 그 운동화 광고에나 나올 법한. 네. 괜찮은 훌륭한 광고 시나리오인데요? 아디땡스나 땡이키에서 충분히 쓸 법한 시나리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마지막 샷. 딱. 네. 호날두가 화면 가까이 걸으면서. 네. 가능, 불가능? 아! 완전 이거 이거 가능? 와 삿대질하면서 어 배디님 네. 광고 기획자 같으세요 저 광고 홍보가 출신이에요 아 저 순간 그 장면이 그냥 떠올라 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품 로고가 팍 네. 블랙 화면에 나온 다음에 네. 그랬는데 신부가 메시 팬인 거에 네. 이제 뒤에 쿠키 영상으로 이거 어때요? 불가능 이러면서 어 좋아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신랑이 딴딴따단 하면서 들어가죠 네.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걸어가는데 노래가 단단단하다가 바뀌는 거야.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그 축구 선수 헛헛헛헛 달리는 거 막 나오면서 그죠? 그 축구용품 광고같이 네. 그 호날두가 한국말로 가능 불가능 이러면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파서블 임파서블? 파서블 임파서블? 그러면은 옆에 있던 베컴 선수가 난 둘 다 아 왜 갑자기 베컴 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하려고요. 둘 다 가능. 아 둘 다 가능? 불가능.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네. 아 나이땡 솔깃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나이땡 한수 배워갑니다 장인어른 뜨거운 눈물 흘림의 박수 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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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인어른 안면 그 가짜 가피 그 가피는 뭡니까 가짜 얼굴 가짜 얼굴 뜯으면서 나타난가 메시 선수 메시 아 굳이 그렇게까지 3차원 블록버스터 그리고 화성 침공식 블록버스터 할 필요가 있나요? 주례 선생님이 주례. 계속 껌을 씹고 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퍼거스 네. 안경을 끼니 퍼거스 네. 어. 퍼거슨 경 경 썰 퍼거슨 네. 자 그냥 이말려 웹툰이라고 웹툰 제작 그 프로세스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주례 선생님이 헤어드라이어로 아, 예 신랑 귀에다가 소리 지른다 아 이렇게 그거 같이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충분히 한 5절 했어요 예 약간의 각색을 했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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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능. 임정표님 어차피 후신부 사연이니까 저희 각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뎁니망님 거 볼까요? 끼와 재능, 말하기 능력치, 개인기 등 딱히 잘하는 거 1도 없는 아싸 파수가 인방으로 성공하기 가능 불가능 외모 목소리는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합시다. 이건 평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평균이라고 합시다라는 건 아, 네. 평균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평균이라고 본인이 그 평가를 내릴 때 평균이 안 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죠. 나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그렇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네. 근데 평균이라고 쳤을 때 이거는 성공하기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 저는 이걸 좀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왜 가능하냐고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능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끼도 없고 네. 재능 뭐 재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고 네. 말하기를 잘 못한다. 개인기도 없다. 그러면 잘하는 게 없는데 콘텐츠를 뭘 해야 되나요? 이게 인방은 좀 다른 게 그 지상파나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이 네. 딱 압축해가지고 재미를 뽑아내가지고 딱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은은하게 그냥 서서히 그 젖어 들어가는 어떤 중독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그 나열 안 한 그 다른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굳이 막 잘하지 못해도 좀 어눌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능력치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 내일부터 계정 팝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팩트. 성공한 사람 말 듣지 마라. 충분히 가요. 성공한 사람 말은 뭘 해도 오, 그렇 수긍이 네. 가요. 근데 충분히 또 안 가능.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안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가능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이서구처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서구 에터는 끼가 많아요. 네. 네.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네. 네. 그래요. 아 트럼프 섭외하면 가능이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완전 가능. 섭외력으로 승부 봐라. 완전 가능. 근데 인방은 섭외로만 넘어가면 네. 이제 좀 결국은 고갈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혼자서 해야 되는 게 네.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게스트에 의존하기는 좀 그렇다. 네. 이렇게 하시지만 처음에 게스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외가 된다면은 뭐 게스트 계속 섭외해서 중요한 건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요? 백악관 랜선집들이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인류 스트리머로서 인방의 성공 필수 요소 한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일단 재미. 재미. 네. 재미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 있으려면 재미는 인간이어야 해요. 재밌게 태어나라. 재밌게 태어나야 돼요. 재미없게 태어나면 안 돼요. 아, 좀 전에 하던 얘기랑 완전히 상반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이분이 말한 끼, 재능, 말하기, 능력치, 개인기 요거는 재미를 그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나열이에요. 안 보이는 그 항목에 재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미는 있어야 된다. 네. 아하. 그 재미가 없는 인간이냐? 재미가 그 잔잔한 재미도 있고 막 그냥 그 뭐 꿀노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재미없는데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재미일 수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아. 재미없는 인간은 실패. 되게 냉정한 말처럼 들리는군요. 탈락, 패자부활전 없음. 아, 영원한 아웃? 영원히 아웃. 영구재명? 절대 쳐다도 보지 말기. 재미도 유전이다.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요소는 재미고요. 네. 두 번째 요소는 성실함. 성실성. 꾸준히 켜야 돼요. 아. 꾸준히 안 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꾸준히 게임하시다고 네. 다른 사람들도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안 하면 이게 큰 차이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간대 항상 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돼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틀어봤는데 있어요. 그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사람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다른 재밌는 게 있어도 그냥 이 사람만 봐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성실함. 재미, 성실함. 세 번째는 없어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재미와 성실함. 네. 이말년의 성실론. 그렇군요. 인방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인잘잘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녹화 방송도 하시나요? 거의 안 해요. 하긴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제 딸 소영이 찍어서 그냥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 유땡땡에. 게임 방송하는 건 다 생방인가요? 게임을 하는 건 거의 다 생방이에요. 거의 다? 네. 녹방인 적도 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다가 아니고 다예요. 아니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네. 맞지 않는 시간대에 네. 혼자 거기서 게임을 하고 계셔서 네. 이건 녹화를 한 걸 튼 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계시다는 건 집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 저요? 네.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인데 그래요? 네. 언제 보신 거죠? 굉장히 이른 아침에 본 적이 있어요. 9시? 정확한 시간 기억 안 난다. 메일로 알림이 와서. 아, 9시 그리고... 때는 가끔씩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날에. 네. 근데 막 새벽 막 4시, 5시 좀 애매한 시간이 있죠. 그럴 때는 안 해요. 그럴 때는 댁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다 거기 그 작업실 갔어요. 그래요? 네. 게임 한 판 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녁 타이밍에 따로 그 정규 방송 시간 외적으로는 간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댐니망님 가능? 가능. 가능. 자, 다음 유재국님.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반나절만 말 안 해도 뭔가 답답함을 느껴서 길 가던 고양이한테라도 말을 겁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배성재 이말년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딱 일주일 동안만 말하지 않고 숨만 쉬어달라고 한다면 이거 가능 불가능? 유재국이 아니라 박찬호 형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유재국도 야구선수 이름이네요. 아, 그렇네요. 네. 아무튼 저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하기를 좀 기피하는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직업이니까 말하는 거고.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생기지 않으면 말을 잘 안 하고. 예. 일주일 말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실제로 그냥 뭐 방송을 안 키면 그냥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응응만 합니다. 근데 막상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아. 힘술라고? 네. 열받고? 네. 말을 적게 하는 거지 안 하는 거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막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불가능, 저는. 숨만 쉬는 건 어렵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숨만 쉬는 건 불가능. 네. 근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사는 거는 요즘에는 다 그 원터치나 그런 게 다 돼가지고 키오스크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웃는 거. 낄낄낄. 네. 인터넷이나 뭐 미드 보면서. 네. 낄낄낄. 이건 돼요. 이렇게 씩 웃는 거. 씩 웃는 거. 네. 소리 내면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도 말이에요. 그건 웃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말이다. 네. 우는 것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건 돼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수영... 방금 말씀하셨죠? 네. 웃는 것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수염이 더 오늘따라 우거져서 그런지 우는 거 하시는데 되게 그 조선시대 투옥된 양반 같으시네요. 칼쓴 양반. 예. 그렇고. 감사합니다. 말 많은 사람들 특징? 말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하나. 네. 뜨끔. 저 근데 진짜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운전병 얘기 꺼내놓고 배성재 마스크 씌워보자. 실제로 저희가 예. 그 지금 장예원 아나운서 월요일 게스트로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월요일 코너가 너무 퀴즈 진행, 전형적인 아나운서 진행이니까 예. 개인의 매력이 좀 살지 않는다 싶어서 예. 사전에 인방 타임을 갖고 들어가요. 아, 예. 예. 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려했던 코너 중에 하나가 입틀막 코너가 있습니다. 아. 제 입을 가려놓고 예. 장예원이 막 떠드는데 예. 저는 참여하고 싶어 죽을라 그러는 예. 고려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하신 건가요? 안 하시고? 아직 안 후보로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연 날리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미 준비된 재료는 주공 아파트 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연이 있어요 실제로 소품이. 근데 장예원이 그거를 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정도 구부리면 되나? 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만 있어야 돼요. 네. 말을 할 수 없어요. 아 입틀막 암 걸리기 코너. 끔찍하네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을 아파트보다 어떻게 높게 날려? 이러면 저도 근질거려요 지금. 저 막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있어! 그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층 아파트는 돼요. 네. 연이 얼마나 높이 나는데. 제 3자인 저도 그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근질근질한데 어떠시겠어요? 너무 답답. 지금 파수분들도 근질근질하고 네. 있어요. 너무 답답하다. 진짜 못 참겠다. 예. 벌써 시작이라고. 네. 아무튼 연은 5층은
너끈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저쪽 동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멘트 하잖아요. 이웃집이 성재또연날이 네. 네. 세상에. 어떤 성도연이라는 게 이상한 경로로 막 새 나가가지고 후배들이 연날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요즘 저보고 아 보여달라 그 무슨 뜻이야? 아 실제로 진짜 연을요? 증명하라고 증명하라고는 아니고 그냥 연날리는 거 가르쳐달라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산에 붐이에요? 연날리는 게? 뭐죠? 한번 연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세대는 드론 날리는데 저는 연을 날리려고 합니다 연 좋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있지, 달라달라. 예비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만 더 따보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서. 가능과 불가능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게 있네요. 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가능하고. 약간만 손보면 가능한 것들도 저희가 보수를 예. 해드립니다. 자, 김문의 0001님 거 볼까요? 5초 만에 사람 열받게 하기, 가능, 불가능, 직접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말년이 형이 적임자 같아서요. 아, 5초 만에 사람 열받게 하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니까 열이 받는데요. 저희한테 네. 열받게 하는 어떤 행위나 네. 이런 거를 지금 돈에 하나 하지 않고 화면을 따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열받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능. 이것도 약간 열받았죠? 열받는데? 요 멘트 아 통쾌한데? 김문혜님 가능. 그리고 바로 넘기기. 다음 거 볼까요? 네. 네, 받으셨을 거고요.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아, 때릴 뻔했다고 하신 분 있고. 어우, 킹 받는다. 네. 아우, 모니터 때릴 뻔. 자기만 손해죠? 그렇죠. 저희 모니터가 아니죠? 예. 자, 킹 받는 아싸님. 배성재, 배성우 형제도 좋고요. 이말년 이세화 남매도 좋습니다. 이런 친형제 또는 친남매 조합으로 한 달 여행, 아, 배낭여행 한 번도 안 싸우고 화기애애하게 여행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저도 여동생이랑 여행 도전해 보려고요. 아 요거는 불가능. 불가능? 안 싸우고 가는 건 불가능. 불가능.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안 싸우는 거는 힘들다. 저는 도움을. 자주 싸우시나요? 자주 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떨어져 사시잖아요. 예. 네. 제가 적정량의 거리를 둬요. 그 이상 다가가면 싸웁니다. 아, 간격 네. 유지를 서로. 네. 서로 이제 하는 간격을 만들었다. 네. 거기서 더 들어가면 싸우고 너무 거기서 멀어지면은 그냥 남이 돼요. 아. 그게 사실 형제 자매끼리 네. 거리 유지가 사실 인생에서 제일 먼저 깨우쳐야 되는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계속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 가까이 가서 싸우는 걸 보셔도 계속 가까이서 우애 좋게 지내라고 하시죠. 네. 예. 남매 간에 뭐 형제 간에는 그 의가 두터워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굉장히 교과서적인. 네. 예. 그 사실 대가족을 이루고 살 때나 네. 그리고 같이 비슷한 노동요를 부르면 노동을 하던 시절에나 네. 그 형제 자매와의 우애가 중요하지. 사실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우애가 살거든요. 그렇죠. 보고 싶고 애틋한 게 생기는 건데 궁금하고 그렇죠. 걱정되고 이런 게 네. 있는 건데 자꾸 붙어서 네. 또 부모님은 꼭 그거 하죠. 밥 같이 먹게 만들죠. 네. 네. 같은 상에서 아, 네. 마치 그 새끼 강아지들 보는 흐뭇한 심정으로 네. 같이 밥을 막 이렇게 퍼먹고 있는 걸 보면서 뿌듯하죠. 아, 잘 키웠다. 아, 퍼먹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왜냐면 저희 형제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느낌이 뭔가 좀 그 그냥 뭐 인간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퍼먹는다 네. 이 느낌이. 저는 빨리 퍼먹고 빨리 일어나요. 아, 예, 최소한 같이 먹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야생 동물 느낌이에요. 퍼먹 막 퍼먹어. 예, 예. 소 염물통이냐고 하시면 되고. 아무튼 우애는 가만히 놔두고 알아서 간격 유지라면 자연이 싹 튼다는 생각인데 네, 맞아요. 한 달 배낭여행이면 이건 이 가정은 엄청 부대끼는 거죠?
이거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여행은 둘이 여행 가서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여행이에요. 그런 음식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 같은 거 여행이에요. 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음식 같은. 근데 하나를 한쪽이 유명 맛집 여행 같은. 아하. 한 명은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사다리 난다. 네. 자. 저는 불가능. 불가능? 네.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배디님도? 저는 이제 몇 번 방송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관찰 카메라처럼 황제를 잠깐 여행을 가 보내줄 테니까 관찰 당해 볼래? 그래서 제가 저희 형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기도 전에 차단했죠. 절대 못합니다. 아. 불가능. 아. 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계속 딜이 들어와요. 아, 조금 협상을 잘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반나절만 같이 있어. 아. 반나절만 밥 먹고 돌아댕겨라.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그죠? 그렇게 불가능. 아 불가능. 네,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스케일로 다른 데서 또 들어왔어요. 어? 그러면 엄청난 오지에서 예. 예를테면 남극에서 예. 왜냐면 저희 형제가 둘 다 벌레를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아. 남극에서 한번 벌레 없는 곳에서 며칠 있어보면 어떠냐. 아. 근데 그거는 어? 흔히 할 수 있는 게 그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가보고 네. 싶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슬쩍 그때는 연기하는 배가놈한테 네. 물어봤어요. 연기하는 네. 남극 가능? 그랬더니 아, 투명스럽게 네. 남극 가능? 어휴 대사가 그대로네. 되게 간절하게 물어보고 네. 싶은 부분인데 지나가는 식으로 투명스럽게 가능? 남극 가능? 나는 아쉬운 거 없어 가능 이런 느낌. 그랬더니 네. 어 남극? 남극은 가능? 근데 아 그것도 갔다 오셨어요? 남극 가능 이게 아니라 네. 남극 가능? 서로 묻는 아. 느낌. 좀 간보면서 너 괜찮겠어? 이런 느낌. 나는 괜찮은데 넌 괜찮겠어? 그쵸 그쵸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네. 근데 그게 남극이라는 게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이라는 게 예. 예산도 필요하고 뭐 협찬도 필요하고 다 메이킹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좀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의향만 이제 그 물어본 거였는데 가능? 가능? 그러고 저도 와가지고 PD 선배한테 예. 가능? 이랬지 했는데 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 불가능으로 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화기애애하게 여행 가능 이게 한 달 배낭 여행이 만약에 한 달 남극 여행 그리고 그 기록은 또 영상화해서 또 남겨준다 이러면은 가능? 근데 지금 여기 그거잖아. 안 싸우고 화기애애하게. 네. 아 이게 때문에 안 된다. 네. 아.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사실 저랑 뭐 이렇게 굳이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네. 예. 감정적 거리는 항상 유지합니다. 물리적 아. 거리는 가까이 있을지언정 네. 감정적으로 굳이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까지 남극이네요.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했으면 그림이 안 예쁘잖아요. 네. 예능이나 뭐 이런 데서 원하는 그림은 좀 투닥투닥거리고 네. 그런 걸 원할 텐데 오히려 썰렁할까봐 그게 이거, 걱정이지. 이거 어때요? 인간극장 느낌으로 띠리리리 네. 성재가 드디어 참다 못해 화를 냈다 띠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능. 가능. 네. 원래 그래 좀 마찰이 있어야지 또 극적으로 그렇죠. 프로그램 또 살죠. 자, 아무튼 싸우진 않지만 화기애애가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저희 벌써 다섯 분이나 해결을 해드렸어요. 금방이네요. 네. 이거는 어쨌든 킹바누 아싸니 보내주신 조건으로는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건 불가능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말년 작가와 함께 예. 실컷 침소리를 했네요. 예, 아우, 원 없이 다 쏟아내고 가네요. 해우소인가요? 네. 감정의 해우소네요. 매워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끝곡수 선배 이번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 개의 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텐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청취율을 하게 하는데 바꿔 틀면 안 되지. 네? 지금 녹음한 게 좀 더
압축적으로 드리는 게. 다음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근데 앞에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 나가고 있다. 방송이 나가고 있다. 다음 주는 마지막이라. 앞에 때려야 된다? 네, 앞에 재밌는 거 앞에 때려야 좀 드라운 거를 마지막 후반기에 들고 이렇게. 왜? 앞에도 재밌는데. 아, 재밌었어. 근데 뒤에 게 앞, 야, 이게 재밌다. 이 말이 재밌다. 결혼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결혼식. 2부에 딱. 다 재밌어. 난 유슬모도 아까운데. 유슬모를 앞에 오히려. 아니, 유슬모를 가져올 수 있어. 유슬모를 하나 앞에 하는 것 같아. 아니, 유슬모는 침투부에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예? 아까 그 허락하셨어요. 침투부에서 가져가. 근데 아마 아 가져가시긴 하고 아니 여기서 왜냐면 그거 하면 돼. 동글 없는 마우스 쓸모 가능? 불가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앞부분에 그 코너 속 코너 아까 코너 속 코너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게 좀 애매해야죠. 그 균형 맞추기 그니까 인피니티 워 대사대로 네 그냥 그러면 그 물건 가능을 이말년 돈 트레이드야. 더즌 트레이드 VS를 안 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딱 들을 때 그냥 쉽겠는데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균형을 못 맞추겠어요. 가치의 균형추가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저거 그냥 대충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콘텐츠를 너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못해요 어차피. 아니 유수로만 써서 가져가시고 계약 연장합시다. 아 그렇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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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유슬모 가져가면서 배디님 같이 출연 가능? 주마다 가능? 배요일, 주마다? 배요일 가능? 격주 가능? 주마다는 또 격주 가능? 나 바로 격주로 주거니, 걸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격주 가능? 뭐 유슬모 발전소로? 패키지예요? 작가님 아, 같이 오기 가능? 같이 오는 건 옆에서 또 쓰려고? 피디님도 같이 오시기 가능? 아 그때 안 왔지? 네 알았어요. 저. 구경하면 재밌어. 나도 가야 돼. 저 5월에 이사 가서 진짜? 어디로요? 집 근처로. 아. 지금이 아 집 근처로? 지금도 집 근처. 지금은 이제 계약이 1년 딱 될 때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려고. 아 그러면 또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은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시끄러워. 상가 쪽으로 가려고. 상가는 좀 시끄러워도 되네. 제가 말을 막 예. 네. 방음 공사 안 해도 돼? 안 하고 일단 들어가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층하고 위층이 위층은 거의 비어 있고 아래층은 주차장이고 이래가지고 상관 없을 거. 그리고 옆에는 없고. 그런 데가 있어요? 꼬마 빌딩. 17평이 다. 아 그럼 언제 오픈해? 저 쓰는 17평이. 언제 오픈해요? 5월 한 중반쯤에 이사 가지 않을까. 새 스튜디오 가능. 가능. 원정 가능. 구경 가능. 구경 가능. 맛 찍어 보시고 연장 가능. 시식 해보시고 연장 가능. 시식 이후에? 네. 어, 가능. 가능. 우희 작가님 가능. 누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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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도 가능. 모두 가능. 끌게요. 시피님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시피님은 우리를 변호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포즈를 해야 되나? 뭐 가능? 아 가능으로요? 저, 가능? 어차피 자막으로 넣을게요 그냥 그렇게. 아니 두 개 찍어주세요. 어 하나 둘 셋. 서로 근데? 보면서 또 뭘 가능 보. 아 가능? 아 이걸로? 그게 뭐야? 이거는 매우대전 느낌이야? 그래요. 대충 해요 뭐 그냥 하나 둘 셋. 손이 겹치지 않았어? 네, 뭐 하나 뭐 딴 거 좀 해볼까요? 딴 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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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명은 O, 한 명은 X. 아 좋다. O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됐다. 빵.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트럼프 네. 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보자 한 번. 아 이거 아린 입술을 물어야 돼 이렇게. 아 눈을 뒤집어 까야 돼. 눈알이 없어 하나 둘 셋.
예, 지난주죠. 이거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이 한 장